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추읍산이고 추읍산 앞에는 흑천이라고 하는 넓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옛날에 새마을주택으로 분할해서 지은 집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신축한 주택들도 있고 원래 살던 분들하고 중간에 들어온 분들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원동역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주택이고요. 용문역까지는 자동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도로 지분은 별도로 없고 78평이 대지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한 120평 정도 사용하고 있고 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주차 한 두 대도 가능한 공간이고 안주인이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다육이가 실내랑 이렇게 마당이랑 굉장히 많습니다. 크지 않은 땅이지만 이렇게 텃밭에서 김장 먹거리는 충분히 나오게 농사도 짓고 계시고 감나무 대추나무 이곳은 아마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안에 있는 이 공간도 그냥 하나의 빈틈이 없이 다 텃밭이라든가 화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향은 동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중심으로 동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주택이기 때문에 증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옥상에 올라오면은 옛날 96번 국도 지나가는 거 하고 추읍산 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78평이고 주택이 공부상에는 약 27평으로 되어 있고 방 3개와 거실이 있는데 실제로 쓰이는 면적은 그거보다 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안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의 모습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겸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난방은 기름 난방이에요? 전기요. 태양광? 심야전기. 여기 옛날 집이기 때문에 난방은 요즘은 심야전기를 안 해주는데 심야전기로 난방하고 계시고요. 여기 창은 동남관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 방 하나
방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남쪽을 낀 서쪽으로 창이 나와 있는 방이고 안에 화장실 별도로 있고 두 번째 방이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이렇게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 살림살이랑 놓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공부상 면적은 약 27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방 색 하나하고 거실하고 현관하고 실제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되는 것처럼 활용하고 계시는 면적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 거실 창이 남동향으로 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있고 방이 세 개 있고 방에 딸린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실에 딸린 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방은 근데 짐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 거실 창은 남동을 향해서 낮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안 칠 때 정남향이나 또 동향을 약간 낀 남동향을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이렇게 온갖 먹거리 부지런하면 웬만한 거는 다 자급자족 할 수 있게 실제 땅은 78평이지만 사용하는 면적은 한 약 120평 정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세월이 좀 나이가 든 농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창고. 제가 옥상 올라가서 보여드렸고요. 벽돌 주택이고 햇빛 잘 들어오게 돼 있고 여기 이거 다육이 키우는 거 너무 예쁘게 잘 갖고 놓으셨고 텃밭도 있고 탐스런 감나무하고 대추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주택 보여드렸습니다.